오늘 이제 원소의 주의적 성질을 할 거예요. 한번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전에 이제 오늘 주기적 성질 하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 주기율표도 배웠고 한번 더 정리를 했던 부분 있잖아요. 한번 정리했던 부분이라서 가볍게, 가볍지만 좀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알겠죠? 자,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원자의 구조, 원소가 아니라 원자다. 원자의 주기성질. 일반적인 원자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 일반적인 원자의 구조입니다. 중심에는 뭐가 있고? 중심에는 원자 핵이.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은 누가 돌아요? 전자. 전자가 뱅글뱅글 도는 구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만만한 원자 하나를 땡겨왔어. 이거는 누구예요? 어떤 원자입니까? 탄소. 탄소죠, 탄소. 탄소입니다. 탄소 원자 번호는 6번. 이랑들 12짜리 탄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게 탄소인 걸 알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탄소를 알 수 있는 근거. 전자 수가 6개. 그래서 전자 개수가 6개니까 뭐도 6개일 것이다. 양성자. 양성자의 수도 6개일 것이다.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중성 원자라고 하는 건 저기에 우리 중성을 띄니까 이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동일하더라라는 거고, 주원자가 6개 있다는 얘기는 아, 중심에 있는 원자 속에 양성자도 6개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될 때 우리 이제 어떤 점을 주목을 해봤느냐, 원자의 구조에서 뭘 생각을 해봤냐면 중심은 뭐야? 원자핵은 플러스 하나를 띄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는 어떤 전하를 띄고 있어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할까? 인력이요.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뭐 하는 거야? 끌어당기겠지. 끌어당기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볼 건 여기 있는 전자랑 여기 있는 전자를 놓고 봤을 때 어디가 더 거리가 가까워요? 여기를 R1이라고 해보고 여기를 R2라고 해본다. 어디가 거리가 더 가깝습니까? R1이요. 그렇지. R1이 R2보다 더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기력, 전기력이나 자기력은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전기력이나 자기력, 거리 영향을 받죠.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거리가 멀어지면 전기력이 자기력이 작아지죠. 그러면 자, 이 똑같은 원자핵이 있을 때, 똑같은 원자핵이 있을 때 두 전자 간에 누가 더 큰 힘을 받는 거야? 누가 더 큰 힘을 받겠어요? 얘가 더 R1 거리에 있는 이 전자가 더 큰 힘을 받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 있는 전자 같은 경우에 이 거리 R3라고 해볼게요. 이 R3만큼의 힘을 받을 거야. 거리가 이만큼 머니까 이 정도의 인력을 받겠지. R1보다는 더 힘이 작을 텐데. 근데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뭐가 있냐면 봐봐요, 얘가 이 원자 핵이 이 전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전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그 앞에 누가 있어? 다른 전자가 껴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미치는 힘이 세겠어, 작겠어? 세겠어요, 작겠어? 원래 미치려고 하는 힘보다 더 작아지겠죠. 그럼 이때 이 전자가 가려버리잖아. 가려짐으로써 실제로 그 바깥쪽에 있는, 바깥쪽 궤도에 있는 전자가 받는 힘이 더 작아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효과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가려막기 효과다라고 해요. 가려막기 효과. 실제로 이제 우리 태양빛을 받을 때, 빛을 받을 때 앞에 뭔가 물체가 있으면
햇빛이 더 강해지게 약하게 느껴져. 약하게 느껴져. 그늘이 생기면서 더 약하게 느껴지네. 힘이 작용을 할 때 앞에 뭔가 다른 물질이 위치해 있어. 다른 물체가 다른 입자 위치에 있음으로써 실제적으로 받는 힘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것. 이게 이제 가려막기 효과다. 그러면 원래 얘한테 미쳐야 될 힘보다 원래 미쳐야 될 힘보다 더 적거나 큰 힘이 작용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핵의 전하량인데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6이잖아요. 플러스 6일 때 이게 이제 핵 전하량인데 핵 전하량 중에서 이 전자들 간에 미치는 힘은 다 같겠어 작겠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 다르겠죠. 다를 때 실제적으로 미치는 힘, 실제적으로 어떤 특정 전자에게 미치는 힘, 요 힘을 이제 뭐라 그래? 그걸 바로 유효 전하라고 하는 거죠. 유효 핵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미치는 유효 핵전하랑 여기에 미치는 유효 핵전하 누가 더 큰 거야? 유효 핵전하는 유효 핵전하는 어디가 더 크겠어요? 안쪽에 있는 게 미치는 힘이 더 세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안쪽에도 위치하는 거고 얘가 바깥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때 이제 뭐가 필요한 거고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유효 핵전하가 작다라고 하는 건 전자의 자유도가 더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자유도가 더 커진다라는 거죠. 즉 바깥쪽 궤도로 갈수록 바깥쪽 궤도로 갈수록 유효 핵전하는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작아지겠죠. 작아지겠죠. 즉 이런 거예요. 자 유효 핵전하라고 하는 건 유효 핵전하라고 하는 건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 영향을 받아요. 유효 핵전하는 두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느냐, 첫 번째 영향을 받는 부분은 뭐냐면 뭐겠어? 유효 핵전하에 영향을 주는 거. 일단 힘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세야 돼 있다. 핵의 전하량이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영향을 주는 건 핵 전하량인 거죠. 핵전하량의 영향을 받게 되고 두 번째 또 어떤 영향을 받겠어요? 전자의 궤도의 영향을 받겠죠. 네. 가장 바깥에 있는 원자금으로 받는 유효핵전하라고 했을 때 지금 뭐? 전자? 껍질의 수 껍질의 수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핵전하량이 커지면 유효핵전하 어떻게 돼요? 커져요. 핵전하량 커지면 유효 핵전하도 같이 커지게 되더라.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면 유효 핵전하 어떻게 돼? 작아져요. 유효 핵전하는 어떻게 되더라? 작아지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주기율표를 살펴봤을 때 주기율표를 살펴봤을 때 이렇게 그려올 수가 있죠, 주기율표를. 응? 그쵸? 1, 2, 3, 4, 5, 6, 7 이라고 해본다면 대체로 유효핵전하 어디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예요? 유효핵전하 커지는 방향은 어디야? 핵전하 커지는 방향은 이쪽이죠. 네. 일로 갈수록 핵전하는 커지잖아요. 그쵸? 또 전자껍질은 저응핵전하가 세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리 갈수록 유효핵전하는 커지는 거고 반대로 어디로 가면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핵전하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게 되는 거다 라는 거죠. 이게 뭐의 특성? 유효 핵전하의 특성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효핵전하는 뭘 결정을 하게 되느냐, 실제로 원자 전자에 미치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의 자유도와 영향을 받을 거고 또 이런 원자의 반지름이나 이온의 반지름에도 영향을 주겠어 안 주겠어? 주겠지. 영향을 주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의 주기적인 성질 중에서 그 첫 번째, 그 첫 번째 뭐에 대해 볼 거냐면, 자, 원자 반지름과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 대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기본적으로 원자의 모양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있으면 전자 껍질을 이렇게 위치해 있겠죠? 좀 찌그러졌는데? 이렇게 전자 껍질이 이렇게 위치해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반지름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름의 절반이죠. 지름이 뭐야? 원의 둘레에서 뭘 지나는? 중심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그으면 이게 뭐야? 지름이죠, 이게. 그 지름의 절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네요. 그쵸? 그럼 원자의 반지름 쉽게 구할 수 있겠지. 그쵸? 원자의 반지름 쉽게 구할 수 있잖아. 중심핵으로부터, 중심핵으로부터 어디까지? 가장 바깥쪽 궤도에 있는 전자의 위치까지만 찝어줄 수 있으면. 반지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지 않아? 그래, 안 그래? 그러지. 그렇지 않아. 근데, 일반적으로 원자는 혼자 존재해요? 아니면 같이 존재해요? 같이. 화학계열에는 이렇게 존재하잖아. 왜? 불안정하니까. 안정해지기 위해서. 옥택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결합해 있다고 그랬죠. 네. 다양한 화학결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원자 핵과 원자핵이 있으면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전자가 이동을 해버리니까 상관이 없지.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럼 이때 여기까지의 거리 R, 그 다음 여기까지인데 보니까 두 개의 반지름이 겹치는 부분이 발생해버리지.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반지름 측정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원자 반지름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라는 거지.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나타내는 방식이 그냥 단순히 반지름을 찍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두 결합판, 두 뭐 간에? 원자 간에. 두 원자 간에 뭐? 핵간 거리가 있겠죠. 핵간 거리가 있을 때 이 핵간 거리를 놓고 반지름이니까 그거에 뭘 쪼개야 돼? 절반을 나눠줘야겠죠. 핵간 거리를 절반으로 쪼개준 것,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원자 반지름. 그치. 원자 반지름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지. 즉, 뭐다?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핵간 거리를 절반으로 쪼개준 거다. 왜냐면, 많은 원자들이 서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반지름을 측정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더라. 왜 그러냐면, 이게 눈에 보이면 쉽게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거죠. 결합하고 있고, 이 결합이 수시로 에너지에 따라서 변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원자 반지름은 뭐에 영향을 받게 될까라는 거지. 자,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우리가 유액전을 봤잖아요. 유액전을 봤으니까, 자, 여기 중심의 힘이 세! 그러면 끌어당기는 힘이 셀까, 약할까? 세요. 세니까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어디로 가려고 하겠어? 안쪽. 안쪽으로 땡겨지겠죠. 여기가 힘이 약하면 바깥쪽 가려고 하겠지. 네. 이 힘이 왔다 갔다 하더란 말이야. 즉, 그러다 보니까 원자 반지름은 첫 번째 이제 어떤 거에 영향을 받아?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첫 번째? 뭐에 영향을 받겠어요? 유액전. 그러니까
전하량이니까 핵 전하량이 영향받겠죠. 유핵 전하는 이제 전자의 위치는 원자핵의 영향이니까 또 뭐에 영향받겠어요? 개수, 전자 껍질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어때? 크기가 커지겠죠. 네. 즉 두 번째 뭐에 영향을 받는다? 숫자를 동그라미로 해야지. 두 번째 또 뭐에 영향을 받겠어요? 전자 껍질. 그렇지, 전자의 껍질에 영향을 받겠죠. 또 뭐에 영향을 받느냐? 이 궤도 안에는 여러 개의 전자들이 존재하겠죠. 그럼 이 전자들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해? 반발력이요. 반발력이 작용하겠죠. 그러면 반발력 세지면 전자끼리 밀어내겠어, 땡기겠어? 밀어내니까 간격이 어떻게 될까? 넓어져. 넓어지겠죠. 즉, 뭐에 영향도 받는다? 뭐에 영향 받겠어? 전자 반발력. 전자 반발력, 즉 원자가 전자수. 그걸 다시 정의하면 뭐와 같은 거야? 전자의 반발력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반반영이에요. 반발력이죠. 오타가 오늘 좀 많네. 글씨가 좀 이상 쓰고 있어. 그리고 세 가지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어? 이렇게 이제 정리해볼 생각. 그럼 실제로 이제 이게 어떻게 나타났냐? 이제 그걸 봐야지. 이제 봐야겠죠? 그럼 첫 번째, 핵전화량은 어떤 영향이냐? 핵전화량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핵전화량의 예시 어떤 게 있을까? 핵전화량 굳이 화살표 그릴 필요가 없던 것 같아. 핵전화량의 예시 어떤 게 있을까요? 핵전화량의 차이를 보려면 뭐는 같아야겠어요? 그러면 핵전화량의 차이를 보려면 뭐는 일단 같아야겠어요? 전자 껍질. 그렇지, 전자 껍질의 개수는 같아야겠지. 개수는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전자 껍질이 개수가 같은 두 개의 원자를 하나 소환해 봅시다. 어떤 거? 리튬이랑 산소 한번 볼까요? 리튬과 산소. 리튬과 산소 볼게요. 자, 리튬은 핵전화량 플러스 3이죠? 네. 플러스 3입니다. 그리고 전자가 어떻게 위치해 있어? 껍질을 두 개. L 껍질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산소 핵전화가 8이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 K 껍질을 2개, L 껍질을 6개. L 껍질에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위치해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원자 반지름은 핵에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거리가 R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R인데. 자, 그러면 둘 사이의 힘을 보니까 누가 더 중심에 있는 원자의 핵전화량이 커요? 누가 더 커? 그 산소가 더 크죠? 산소가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더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좀 약하고.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둘의 뭐? 원자 반지름. 여기를 원자 반지름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는 AI, 여기는 산소. 이렇게 되죠? 그럴 때 반지름은 그럼 누가 더 커지겠어? 리튬이 크겠어요? 아니면 산소가 크겠어요? 리튬이요. 리튬이 더 크게 나타나죠. 왜? 무슨 이유 때문에? 핵 전하량이 누가 더 세니까. 야, 더 세 거야. 그러니까 핵 전하량이 커진다라고 하는 건 반지름 어떻게 된다? 원자 반지름 어떻게 된다? 작아지게 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전자 껍질수입니다. 전자 껍질수. 자, 여기 이제 리튬이 있었어요. 비슷한 예시로 이제 뭘 볼 거냐? 같은 족에 있는 요거 나트륨을 한번 끌고 와볼게요. 나트륨은 K 껍질 있고 L 껍질이 몇 개 있어요? 그 8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
M껍질로 가죠. M껍질에 하나가 위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는 반지름이 어떻게 나타나냐. 중심으로부터 세 번째 껍질까지 가서 반지름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들어오는 힘이 강해요, 약해요? 비록 이쪽에 핵전화량은 더 커. 하지만 이때는 뭐에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전자 껍질의 수에 더욱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지름은 누가 더 커지겠어? 얘는 둘 중에. 얘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반지름이 더 크더라라는 거지. 알겠어요? 따라서 전자 껍질 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껍질 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원자 반지름도 커지게 되더라. 그래서 원자들은 어떠한 주기성을 띠느냐, 책에 나왔듯이 113페이지 위쪽에 보면, 자, 같은 뭐의 경우, 주기의 경우, 뒤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뭐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반지름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줄어드는 영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나요?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자, 그러면 원자는 원자 상태로 존재하게 가지면 뭐도 돼요.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이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자를 얻거나 잃을 경우에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라는 거지. 자, 위에 있었던 리튬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전화량은 3이었고 K껍질에 전자 2개, 그리고 L껍질에 전자 하나 이렇게 위치했었는데, 예를 들어 리튬이 전자를 하나 잃고 리튬 이온이 되었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거냐라는 거죠. 리튬이 이용이 된다면 전자를 하나 버리는 거잖아. 그럼 어디 있는 전자를 버리게 돼요? 제일 밖에 있는 전자를 버리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핵전화량 그대로 플러스 3이야. 근데 중요한 건 전자가 없어지다 보니까 어디에만 전자가 위치하게 되더라? K껍질에만 전자가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거리가 얼마였는데, L껍질까지의 거리가 R이었는데 이제는 어디가 되어버렸어? K껍질까지의 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지. 그럼 반지름이 어떻게 됐어요? 반지름이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이 감소했더라. 뭐가 되었을 때? 양 이온이 되었을 때.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까 봤던 산소를 예로 들어볼게요. 산소. 산소를 예로 들자면, 산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산소 같은 경우는 플러스 8이죠. 플러스 8. 그래서 하나, 둘 들어가고, 그 다음 몇 개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들어가게 되지. 근데 이 산소라고 하는 것이 뭘 얻어서,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되고 나면, 산화 이온이 되고 나면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느냐,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핵전화는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여전히 플러스 8입니다. 여전히 플러스 8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K껍질에 2개, L껍질에 몇 개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어오고, 여기에 전자가 새로 2개가 추가가 되지. 그쵸? 추가가 되면서 얘네 아까는 몇 개였는데 여섯 개만 있었잖아요. 근데 여덟 개가 됐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 전자들끼리 뭐가 발생합니까? 반발력이 증가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해? 밀어내려고 하겠지. 밀어내면서 얘가 어떻게 돼? 멀어지게 돼. 핵전화는 변화가 없잖아. 근데 뭐만? 전자가 추가가 됨으로써 반발력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원래 이 정도 거리였던 원자 반지름이 이온이 되면 성화가 어떻게 돼요? 더 커지게 되는 거지. 즉 어떻게 되는 거야? 반지름이 뭐한다? 증가하게 되더라. 어떤 경우에? 이온이 되는 경우에 이러한 일이 생기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알겠어요? 대화. 예. 그러니까 미리 이제 기본적인 예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에 보면은 양이온 반지름의 경우 나트륨이 지금 원자 반지름이 얼마예요? 나트륨 원자 반지름 지금 얼마야? 책에 나온 거. 190피코미터죠? 근데 여기에서 뭐가 빠지니까 얘가 빠져버린 거야. 뭐가 사라져버렸어? 전자 껍질이 하나가 사라져버린 거야. 아! 그럼 우린 여기서 뭘 알 수 있구나. 양이온의 경우에는 반지름이 감소하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다? 전자. 그렇죠. 전자 껍질 수가 줄어들게 되더라 라는 거죠. 여기서는 음이온은 반지름이 증가를 했는데 뭐가 들어오니까 새로 전자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전자 간 반발력에 의해서 지금 뭐에 영향을 받는 거야? 원자가 전자의 수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물론 뭐 전자가 반발력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건 핵전화량이지만 핵전화량이 더 큰 요소가 되지만 여기는 두 개가 뭐가 똑같아? 핵전화량이 같잖아요. 그럴 때 다른 것들의 차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핵전화량 동일하죠? 그쵸? 그 다음에 뭐또 동일해? 전자 껍질의 수 동일하죠? 원자과 전자,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있네. 전자 껍질의 수 두 개로 동일해요. 그럼 여긴 영향 중에 뭐만 있다? 반발력만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이온이 될 경우 양이온은 줄어들고 음이온은 늘어나게 되더라 라는 걸 정리하시면 되고요. 비활성기체는 어떨까? 비활성기체. 비활성기체는 어떨까요? 이온으로 안 변. 안 변하니까 그대로 그냥 유지가 네. 되는 거겠죠. 거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볼 텐데. 마지막 하나만 더 볼 텐데. 자, 이제 여기는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통해 살펴볼 건데 자 먼저 뭘 볼 거냐 원자 반지름의 크기를 먼저 볼 거예요. 자 원자 반지름은 원자 반지름의 크기 비교입니다. 어떤 친구들을 살펴볼 거냐 어떤 친구를 살펴볼 거냐 산소 플로린,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여섯 개의 원자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럴 때 기준이 되는 부분들은 뭐냐? 핵전화량과 그 다음에 자 전자의 수 그 전에 전자 껍질 수 그리고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의 수 몇 개씩이냐 라는 거죠. 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이제 핵전화량 살펴보자면 자, 산소는 핵전화량이 얼마예요? 산소는 그 핵전화 플러스 8. 플러스 8. 플로린은 플러스 9. 플러스 9. 네온은 플러스 10. 10. 플러스 11.
플러스 12 플러스 13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 껍질의 수. 전자 껍질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두 개, 세 개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원자 전자의 개수. 최고 전자죠? 얘는 몇 개? 여섯 개고. 얘는 일곱 개죠? 네. 네온 몇 개? 여덟 개. 아니, 0개요. 0. 나트륨? 한 개, 두 개, 세 개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사이에서 살펴보자면, 자, 산소랑 플로린, 네온의 경우. 산소, 플로린, 네온의 경우 이제 같은 주기잖아요. 같은 주기다 보니까 어느 영향을 많이 받느냐. 전자 껍질이 동일하죠. 그리고 원자 전자랑 합단하게 있으면 뭐가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어? 핵의 전하량이 더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핵 전하량에 있는 거죠. 핵 전하량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있을 때 여기도 뭐는 같아? 전자 껍질의 수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영향을 받아요? 여기도 핵전하량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원자들은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핵전하량, 같은 주기에서는. 그리고 전자 껍질의 수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원자 반대는 가장 작은 건 누구예요? 원자 반대는 가장 작은 건? 제일 작은 건 뭐겠어? 제일 작은 건 뭐겠어요? 네온이요. 제일 작은 건 네온이겠죠. 네온입니다. 제일 큰 건? 제일 큰 건 뭐가 될까요? 나트륨이요. 제일 큰 건 나트륨인데 이제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책을 보면 나트륨이 지금 제일 큰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자, 즉 제일 큰 건 뭐다? 나트륨이더라 라는 겁니다.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봅시다. 나트륨이 제일 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제일 작고 소, 얘는 제일 크더라 대. 원자 반지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뭐가 되었을 때, 이온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도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야? 이온이 되었을 때. 그래서 자, 이온 반지름은 너무 이쪽으로 좋네요. 이온 줄이 맞나요? 이온 반지름의 크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그리고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살펴볼 거예요. 비교 대상도 뭐예요? 기준 핵전하량 그 다음에 전자 껍질 수.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 수. 근데 이온이니까 산소는 몇 개를 잃고 전자를 몇 개 얻어요? 두 개를 얻죠. 산화이온이 되고 플로린은 음이온 잃고 음이온 되죠. 네온은 그대로 있고 나트륨은 플러스 마그네슘 2가 플러스 알루미늄 3가 양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될 때 변화가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일단 핵전하량은 바뀌어 안 바뀌어? 핵전하량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즉 여기는 플러스 8 플러스 9 숫자가 이상입니다. 9 플러스 10 플러스 11 플러스 12 플러스 13이더라. 근데 이제 뭐가 변하게 되느냐라는 거지. 전자 껍질 수가 몇 개가 돼요? 얘는 그대로 두 개죠. 플로린도 두 개. 플로린도 두 개. 네온 두 개. 나트륨은? 사라져버리지. 두 개. 알루미늄까지 두 개. 원자 전자 수는 다 몇 개가 돼버려? 다 0.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뭐가 차이가 있는 거? 핵전하량만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네.
그럼 이제 이온이 되고 나서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핵전화량이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더라는 거지. 뭐 같을 때? 전자 겉기수나 원자수가 같을 때. 그쵸? 그러면 이때 제일 반응 큰 건 누가 되겠어? 아, 제일 작은 거. 반응 제일 작은 건 누가 되겠어? 뭐 됩니까? 얘가 제일 작겠죠. 그치? 얘가 제일 작아지네. 반으로 뭐가 제일 커집니까? 산소화이온이 제일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보통 근데 이제 비활성탄소는 중간에 빼버려요. 책에도 뭐 비활성탄소는 빠져있죠? 네. 왜냐면 비활성탄소를 왜 빼느냐, 원자의, 그러니까 원소의 이런 주기적 성질, 원소의 그 주기적 성질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뭐 그러면은 주기가 영향을 주느냐, 아니 영향을 주냐가 아니라 대체로 이제 주기적 성질을 따를 때는 뒤에 이제 전기음성도나 전자친화도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비활성체를 제외한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책에도 빠져있는 거지. 얘를 끼면 좀 계산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게 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온이 되었을 때 뭐가 다 같아? 지금 전자의 개수가 지금 다 똑같아졌죠. 전자 수가. 네. 전자의 개수가 다 똑같아졌잖아. 원자 분자 수가. 그쵸? 이러한 이온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전자가 같더라. 그래서 등 전자 이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등전자 이온 관계에서는 뭐가 다 동일하다, 아니 뭐의 영향을 크게 받느냐? 핵전화량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후 핵전화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먼저 살펴봤습니다. 잘 지금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아니요. 다른 거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아, 그래서 그럼 이제 하나 그려야지. 원자 반지름이나 이온 반지름의 경우 뭐에 영향을 크게 받느냐? 아우, 그림이 아주 깔끔하게 그려졌어. 아주 마음에 들어. 좋지 않니? 자, 그림 되게 깔끔하죠? 아주 잘 그려졌어요. 2, 3 중에 4, 5, 6, 7, 4 칸이라고 해야 되는데 칸이 좀 약간 안 맞긴 하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자, 원자 반지름의 경우,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은 어떠한 주기적인 성질을 나타내느냐? 어떠한 주기적인 성질을 나타내느냐? 어디로 갈수록? 기본적으로 어디로 갈수록? 여기로 가면 반지름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반지름 작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치? 네. 또 어디로 가면? 전자 껍질은 적은 게 좋잖아. 그쵸?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지. 그 다음에 커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겠어? 아래쪽으로 가면 커질 테고 왼쪽으로 갈수록 또 뭐하는? 커지는 경향이 나타나겠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쪽에 있는 애들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은 커지게 되고 여기로 갈수록 반지름은 어떻게 되더라? 작아집니다. 작아지게 되더라. 헬륨이 되게 작겠죠? 반대로 저기 프랑스는 되게 반지름이 크겠죠. 알겠죠? 네. 이러한 주기적 성질을 띠더라 라는 겁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양이온이 될 때 이온 반지름이 작아졌고 음이온 될 때 이온 반지름이 커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체로 금속 원소는 원자 반지름이 커요, 이온 반지름이 커요?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이 크죠?
비금속 원소들은 원자 반지름이 커요? 이온 반지름이 커요? 이온 반지름. 그렇지. 이온 반지름이 보통 크게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요? 네.